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예언자라고도 불러요.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저 일은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왜 이 고생하는 일들을 못 본 채 하시는 겁니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입니다. 왜 나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나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빨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돈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죄 없는 백성을 털고 죽이고 짓밟은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나무 조각과 돌멩이를 숨기는 자들아,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에 계신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와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고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그 불빛 속에 힘이 숨어 있다.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망하는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도 뛰어다니게 하신다. 스바냐. 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주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악한 자들을 내가 없애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 주를 섬기면서도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들, 주를 떠난 자들, 주를 찾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주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주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참잘 들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